가족들이 아빠와 딸로 만났습니다. 친구 같은 부녀의 즐거운 소풍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오늘 차태현 씨하고 수정양 어쩐 일로 이렇게 목장에 나들이 오신 거예요? 네, 아 오늘 저희 영화 그 챔프. 네. 아, 그 포스터. 이제, 네, 포스터. 네. 아, 자, 잘한다. 아름다운 초원에 출연 배우들이 모두 모였는데요. 그중 제일 신나 보이는 아빠와 딸. 서로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 뭐 정답입니다로. 네, 정답 소녀. 네. 바로 이 정답 소녀였죠? 너무 예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귀여웠죠. 아. 키도 크시고 너무 멋지시고 너무 착하시고. 키도 크다는 것 때문에 지금 답답 같잖아. 그것만 있으면 뭐가 좀 있겠거든. 아니에요. 근데 키 얘기를 해. 아니 수정님 솔직한 감정 맞죠 지금? 네. 네. 남자 주연 배우와 여자 주연 배우가 만난 거네요? 아 주연 배우는 따로 있고요. 어 그래요? 네. 우박이라고. 우박이요? 네. 말. 아 말이 주연인 건가요? 그렇죠. 네. 이번 영화에서 경마 기술로 변신한 차태현 씨. 또 다른 주인공 말과의 호흡을 위해 실제 선수와 같은 고난도 훈련을 소화했는데요. 그 결과 아찔한 경주 장면도 직접 해냈다고 합니다. 본인이 말과 잘 맞으신 것 같으세요? 찍기 전까지는 전혀 너무 무서워서 이게 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하면 할수록 더더욱 이건 타면 안 되겠다 생각이 무섭다. 그럼 수정량은 말 탔어요? 영화 찍으면서? 네, 아빠랑 같이 타는 장면이 좀 있었어요. 무섭진 않았어요? 네, 처음에 되게 울면서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 이제 말이랑 조금씩 친해지면서 각설탕도 이렇게 먹여주고 정말요? 네, 놀아주고 목을 쓰다듬어주면 그게 진짜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앞으로 얘 혼자 되겠는데? 아니 뭐, 아니 되겠지. 그러게요, 너무 잘해요. 그러나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찰떡 부녀! 연기 선배로서 조언도 해주고요. 왜? 힘들어도 안 힘든 척 얘기해야지. 그래도 차태현 아빠 품이 따뜻하지 않나요? 더워 죽겠어. 더워 죽겠어요. 수정이도 영어 이름 있어? 야, 크리스탈. 뭐야? 크리스탈? 그럼 수정이 영어도 되는 거예요? 영어 완전 되지, 레인 쿤터. 진짜? How are you today? 잠시 고민하다가 점점점인데요? 아리가토 고자이마. 아리가토 고자이마. 정말 깜찍하죠? 재치 있습니다. 유호성 삼촌은 왜 무서웠어요? 말을 막 크게 하던가 막 말을 되게 짜증내서 놀라고 막 울거든요. 네. 그래서 있어서 한 두 번 세 번 울었던 것 같아요. 유호성 삼촌이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시니까. 카리스마가 아니라. 네. 아, 그만 일러, 됐어. 한편, 차태현 씨는 촬영 현장의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금을 흉내는 소품에 장난기가 활동했는데요. 집 하나 사. 감사합니다. 이번엔 딸보다 더 신났습니다. 수정이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아빠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하지만 촬영이 끝나면 제일 먼저 수정이부터 챙기는 차태현 씨. 진짜 아빠처럼 다정하죠?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죠. 이 친구들이 기다려주는 이해심 넘게. 그렇군요. 뭐 졸리고 그럴 때는 뭐 장난감을 준다고 해도 뭐 밥을 준다고 해도 뭐 안 돼요. 졸리고 막 자기 막 짜증나고 그럴 때는 그때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고. 아이가 생긴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확실히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냥 더 안쓰럽고 막 아이들이 아니 저 아이는 왜 연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저 졸린데 잠도 못 자고 쟤는 참 행복할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네. 그 정도로 되게 안쓰러워 기때문에 진심 어린 애정으로 뭉친 두 배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올 가을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두 분의 멋진 모습 기다릴게요.